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에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빠져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주풍룡 휴교소에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기념비 두 개 중에 왼쪽에 것에 김현비 국토부 장관 명의의 그 글이 새겨져 있고 그 내용은 본 도로는 500년 우리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공사이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국민 정신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고 정책 내는 것마다 실패했다고는 김현미 이름이 적혀 있는 이 기념비입니다. 50주년 기념비. 50주년.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이 있고 저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런 기념비와 뭐 평소에 하시던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지 김현미가 이 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력들은 박정희가 이렇게 놓은 경제 기적들을 하나 둘씩 파괴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박정희 정신을 역행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자, 이 기념비 오른쪽에는 발주처에 있던 건설부 관계자 시공업체 직원 531명의 명단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핵심 인물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자, 한국도로공사는 요즘 개통된 고속도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이런 기념비가 없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 주역들이 모인 77회 이게 7월 7일 날 이게 완공됐다고 그 7월 7회라고 합니다. 이런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누르고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로공사는 기념비 바로 옆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문장이 새겨진 준공 기념탑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단을 내린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이름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로공사의 해명대로 1970년 7월 7일 세워진 준공탑에는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다라는 문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의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 새겨진 기념비 두 개는 건설 당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땀과 열정을 쏟아 헌신한 건설 역군들을 비롯한 설계 그리고 건설 업체를 새겨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원, 이한림 등 공사 당시에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름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당시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의 노고를 기린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려야 되죠. 자,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인데 77회장의 박경부 씨가 올해 80살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이 고속도로가 7월 7일 세워졌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우리가 건설 과정에 참여한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 경부고속도로의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놓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로관리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김현미 장관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정작 주체는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이 설계했고 박정희가 이렇게 세웠던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이런 위대한 나라 지금 제때미에서 전쟁의 제때미에서
저 세계 5위의 공업대국,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설계도와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이 나라,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뿌렸던 그 열매를 뿌렸던 사람, 그 열매, 박정희와 이승만이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그 씨앗, 그 씨앗이 만든 열매, 씨앗이 만든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뿌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뿌리, 엄수사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우물을 판 사람, 근원을 생각해서 고마워하라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박정희와 이승만,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애써 이런 중공 50주년 기념비 하나에도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정희, 이승만 같은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애써 지워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앙양시키고 고양시킬 때 대한민국의 굳건한 이념적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고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